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주변에서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래문, 어대문, 안한문.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시죠? 어대문 하나만 미리 알려드리면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어대문. 이런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뭐 여론조사도 필요 없다, 책사도 필요 없다. 이런 말까지 한답니다. 탄력을 받은 문 전 대표는 일자리를 131만 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최지원 기자 리포트 한번 보시죠.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는 이래도 저래도 문재인이라는 뜻의 이래문을 뛰어넘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문재인의 안한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뜻의 어대문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문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사석에서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없다며 책사들 조언도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총 131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작은 정부의 미신을 끝내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전체의 10%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문 전 대표는 앞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 감소 없이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육아는 여성 몫이냐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빠의 출산 육아 휴직도 보장하겠다고 해명해야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친문당이라고 비판했고 과거 참여정부 시즌2가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제3의 민주정부여야 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엉터리라고 공격했습니다. 저런 엉터리 생각을 하는 후보한테 우리 보수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정권을 내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TV조선 최지원입니다.